자, 오로라를 잠깐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지금 이제 한국 콜마에서 불매운동이 이제 DHC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에반게리온 작가, 에반게리온 혹시 아세요? 에반게리온 알아요? 에반게리온 네, 그 에반게리온 만화 있잖아요. 만화 그 얄시리하게 좀 그리는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를 그리는 그 작가에 대한 부분인데, 작가가 또 혐한 발언을 또 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오로라가 국내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익을 받을 것이다. 그럼 뭐 찌라시 같지 않은 찌라시가 오늘 아침에 좀 돌았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뉴스를 그냥 차트에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오로라가 지금의 주가 추이를 잠깐 보시면, 자, 제이 월봉인데요. 월봉상에서도 요게 요 화면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뭐잘 가꾸어져 있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자리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그죠? 반등 나왔다가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그래서 한번 크게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 올리고 죽이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크게 죽이고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죽이고 올렸다가 죽이고 다시 한번 더 올렸는데, 여기서 지금 밑에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주가를 올릴 것이다, 안 올릴 것이다, 그렇게 알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예, 지금 자리는 우리가 알기는 조금 힘든 자리고, 오히려 지금 자리보다는 여기에서 한번더 여기 추세를 한번더 올려주는 이 자리까지 올라와줘야지만 이 기업이 이제 살아있다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 얘네들의 의중을 파악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자, 앞에서 이제 일봉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봤을 때, 앞에서 여전히 이렇게 갇혀져 있는 자리들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 물량으로 인해서 이익 실현을 했다라고도 보기 힘듭니다. 이익 실이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여기 이 밑에 요 자리를 지금 잡아준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요 자리를 잡아주는 것보다 그 위에 있는 요 정도까지는 한번더 쳐줘야지만, 여기까지 올라와줘야지만 우리가 아 이게 다시 한번더이 14,000을 위로 넘기겠다라고 의중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그 가격이 아직까지 형성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지수를 볼 때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코스닥은 600포인트를 넘어서야 된다 하는 것도, 요런 자리를 한번 넘어줘야지만 우리가 추세가 아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넘어설 때 물량이 터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밑에서 이렇게 깨작 올리는 거는 거래량이 별로 동반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여기 요 자리를 한번 더 쳐줄 때 여기에 있는 앞에 있던 악성 매물을 지금 흡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는 걸 바라봐야 줘야 된다. 근데 지금의 이 오로라에 대한 업황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캐릭터 사업,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타이밍을 잡아본다면 요 자리까지 한번더 올라왔을 때, 그 자리가 이제 12,000에서 한 12,300원 정도까지 한번더 터치만 해준다면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 대신에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오기 전에는 접근하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 오로라를 먹을 때도 어떻게 먹었습니까? 결국에는 요 흐름 자체, 여긴가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기, 요 흐름에서 요거를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죽이고 다시 한번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익 실현 물량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은 죽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까지만 올라온다면 그때는 간다고 봐야 됩니다. 대신 여기까지는 꼭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